이거 못 버리면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꼭 버려야 하는 것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버리고 장사를 성공한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도 버리지 못했더라도 이제 알게 될 거니까 앞으로 버리면 되고요. 이것을 버리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6개월, 1년씩 이렇게 깨우쳐야지 버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 평소에 조금씩 삼기만 하면 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버려야 하는 것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역설적이죠. 손익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제가 계산적인 모습을 버리라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계산적인 모습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비스 안주를 주고 싶은 손님이 있는데 혹은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은 손님이 있는데 그날 그 손님이 먹은 음식의 마진이 얼만데 내가 이걸 주고 나면 남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늘 오는 택배기사 아저씨, 당연히 내 돈 주고 배달을 받는 거지만 더울 땐 음료수 한 캔, 추울 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정비를 도와주시는 경비원 아저씨, 가게에 술을 매일 가져다 주시는 주류회사 직원, 내가 장보지 않아도 냉장고에 재료를 척척 넣어주는 식자재 배송기사 아저씨, 우리 주변에는 내가 당연히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들이 참 많죠. 이런 분들에게 작은 고마움의 표시는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굉장히 보람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뭐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층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시너지는 사실 엄청난 거죠. 두 번째는 매출 자랑질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직장인들보다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어요.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뉘는 업종은 더더욱 그렇죠. 직장을 다니다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다, 나는 얼마를 벌고 있다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탓도 있겠죠. 주변에 이렇게 입대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멀쩡한 직장 다니지 왜 돈 투자해서 장사를 했냐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은 거겠죠. 그런데 장사라는 건 매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주변에 얘기를 해놓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계속 벌고 있는 줄 알아요. 실제 계산해보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손익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얼추 어림잡아서 조금 높게 부른다는 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1,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는 1,000만 원을 벌었지만 내년에 같은 달에 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돈 잘 버는 티를 내고 나면 아 쟤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돈 잘 버는 놈이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밥값이면 술값, 또 돈을 융통할 때가 되면 꼭 비꼬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서 그것도 못 사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서 그것도 못 빌려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찌그러져 있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적당히라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근무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보통은 식당이나 일반 장사가 직장 생활보다는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하는 직장 생활은 간혹 야근이나 뭐 특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고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장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 조금 더 문을 일찍 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문을 늦게 닫으면 확실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사는 중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내 자신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게 장사니까요. 그런데 이런 강박관념을 조금만 버리게 되면 삶의 질은 올라가고 매출의 안정화를 찾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말이죠. 이 시스템이 없으면 가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만
본인 자신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없고 하루에 12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강박관념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할 수 있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고요. 준비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해보고 또 고치고 실행하고 고치고 하다 보면 이런 강박관념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네 번째는 낙담하는 내 자신입니다. 가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덕트가 고장이 나서 환풍이 안 될 수도 있고 화장실 변기가 만취기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낙담을 많이 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미 적응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낙담을 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이 낙담이라는 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5바이트 한 걸 보면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나고 눈에 눈물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낙담하는 내 자신이 아예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위생장갑을 끼고 그 5바이트를 이렇게 걷어내고 있어요. 회사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사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면 뭐 여기저기도 살펴보고 AS 기사를 불러야 되겠고 또 주류 냉장고가 또 이상이 있으면 주류사에 전화해서 또 교환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이 낙담을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적응을 해버리고 순서대로 일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 또 지랄이야? 또 고장이야? 이런 거보다는 좋은 경험이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전화하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고쳐봐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아직도 장사를 장사꾼으로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 장사꾼이라는 말의 뜻을 모른 채 나는 장사꾼입니다 라고 본인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꾼은 장사치와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야 장사꾼이라는 단어가 이런 맥락으로 통용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사라는 게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직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본인 선택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한 가게를 운영하는 대표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시작은 작은 가게로 했지만 또 그 미래는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가게를 여러 개 오픈할지 아니면 내가 개발한 레시피로 또 다른 돈을 더 벌게 될지 혹은 저처럼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찾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회사는 승진을 해야 되죠. 승진은 윗선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장사는 그 반대입니다. 윗선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결정한 대로 바로바로 움직이고 바로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없는 날 작은 가게에 지인이 놀러 왔다고 해서 자존감을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난 대표이고 앞으로 더 나아갈 거고 더 발전해 나갈 건데 어떻게 발전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을 보면 무기력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힘내서 장사하는 모습, 낮은 자존감은 버리고 당당하게 한 가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어떻게 우리 가게를 키워나갈지 고민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장사하면서 버려야 되는 다섯 가지. 사실 버려야 되는 것들보다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마음가짐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 장사 공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